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현재 우한폐렴은 중국에서 점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미 사스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 시스템에서 놓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이 메르스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훨씬 더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된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유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메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확산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은 잠복기 전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무증상자가 전염을 일으킨다는 거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양상인데 이게 확실해진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방역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평소의 방역 인력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거 제대로 방역하기 힘들 겁니다. 비상사태라 생각하고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방역당국의 대응이 생각보다 좀 느긋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검사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하기도 지금 알려진 다른 질병의 검사와는 달리 이 우한폐렴의 검사법은 한번 검사에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을 다시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검사에서 확실히 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추적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겁나는 거죠. 우한폐렴은 아직 치료의 종료나 질병의 완치 시기가 언제일까 아직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한 번 걸린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전파력이 생각보다 크다. 초기에는 별로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파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가 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얼마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두려운 이야기죠. 초기에는 사스보다 별로 위험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회복된 사람이 아직 별로 없고요. 중증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점도 두려운 이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아직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중국처럼 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무서운 건데 우리가 조기 방역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도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무서운데 더 무섭게 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환자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또 두렵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한 명에게서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 아니고 중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우한폐렴 환자인지 누가 우한폐렴을 전염시키는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2주 이상 격리하고 접촉자도 2주 격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열 환자가 해열제 먹고 설문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책이 없죠. 뭐 해열제 먹고 통과한 사례는 지금도 이미 벌어졌습니다. 메르스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전염 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있을 수 있고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현재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심각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중국을 거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이유는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지금 방역 시스템으로는 중국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방역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시려면 정유미 TV에서 1월 31일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무증상자는 전염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일단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적어서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 명 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대재앙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한폐를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외출 시 일단 주위에 우한폐렴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가능하면 외출 자제하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잘 씻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